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로스의 페이저를 만나볼 네. 예정입니다. 로스 페이저는 다목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OTA 기반 페이저이며 기존 오리지널 페달의 회로를 충실하게 재현하였습니다. 이 페달은 빈티지한 페이저 사운드를 재현하기에 충분하며 모든 사운드 스펙트럼을 커버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 믹스에 완벽하게 들어맞거나 새로운 리프에 영감을 주고 빈티지한 사운드를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는 페이저를 원하는 연주자에게 탁월한 선택이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JHS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JHS에서 제작이 되는 시리즈고 이 로스라는 저는 이제 그게 몇 년산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희 때 뮬에 들어가면 로스의 페달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고 저는 이 디자인과 이 노브 구성을 보면서 이 많은 분들이 페이저 100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색깔도 그렇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페이저 100을 찾고 있다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로스가 뭘까? 그래서 이제 로스의 페이저를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버전도 어떤 버전인지 모르고 그때 당시에 로스라는 브랜드도 굉장히 생소했고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하면서 만족하면서 사용은 했지만 페이저를 즐겨 사용하는 연주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방출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사운드를 들으면서 네. 그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트 LFO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리사이클 피드백 양을 제어하여 주파수나 공명을 강조합니다. 측면의 푸시 스위치를 사용하여 클래식 아날로그 페이저와 유니바이브 모드를 전환합니다. 네, 지금 제가 그 형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네? 뮬을 약간 좀 네? 검색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오늘 봤습니다. 아 보였어요? 네. 이게 빈티지 제품들이 간혹 보이긴 하는데 네. 거의 없네요. 네, 지금 뭐 컴프들이 몇 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올라온 지가 꽤 된 네. 상황이어서 판매를 지금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판매하려고 그 지금 빈티지 그 옛날 게 몇 개 있습니다. 뭐 네. 디스토션도 하나 보이고 네. 하네요. 뭐 40년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네. 올려놓으셨는데 일단 컴프레서 같은 컴프 같은 경우는 없고요. 네. 뭐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로스 자체가 저도 그 사진으로만 보거나 일본 악기점에서 그냥 전시되어 있는 거 오래된 거 그러니까 뭐 그런 것만 봤던 것 같고 저도 실제로 사운드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네. 좀 궁금하긴 하네요. 좋습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페이저 모드로 되어 있나요? 네, 페이저 모드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굉장히 음악적이다. 이 물론 이제 드라이브를 건 사운드도 있었지만 클린 사운드로 이제 스트럼 연주를 하셨을 때 느껴지는 그 이 물결이 굉장히 음악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저는 뭐 로스도 로스인데 네? 이거를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 들고 네? 이제 시작하신 JHS 사장님이 정말
대표님, 뭐 사장님, 뭐 덕후,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겠지만 늘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JHS 이 사장님의 이 빈티지 페달에 대한 그 애정과 맞아요. 그리고 뭐 근데 그분은 단순하게 빈티지 매니아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페달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근데 역시나 우리가 JHS 페달의 출발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보들을 보면은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잼 페달과 항상 좀 우리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 따뜻하면서 빈티지한 감성을 현대적으로 잘 해석하고 그리고 페달의 컬러와 그 폰트 자체를 되게 심플하면서 이쁘게 이제 시작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 그 당시 때는 JHS만큼 어떤 되게 컬러풀하고 그 레트로 그러니까 빈티지 컬러들을 써가면서 그 예전에 뭐 자동차 컬러라든가 아니면 60~70년대 때 그 뭐 광고에서 썼던 뭐 간판에 썼던 그런 컬러라든가 이런 거를 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했던 게 없었는데 뭐 미학적으로나 사운드적으로나 정말 감각적이신 맞아요, 맞아요. 분이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거 지금 들으면서 느낀 게 그 저희가 이제 최근에 계속 페달을 리뷰하면서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이게 의미가 없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는 저는 뭐 실질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아 그래도 아날로그만의 감성이 또 진짜 그게 정말 진하긴 하다. 맞아요. 그리고 아 나도 역시나 아재인가 또 다시 한번 아재임을 확인하고 이런 게 더 좋더라. 그리고 이런 노브가 몇 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리를 확실하게 내주는 페달들은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잡아서 아 나는 정말 조망난 것도 내가 디테일하게 다 할 수 있는 게 좋아. 아 물론 좋죠. 근데 그 저는 그 페달의 감성은 뭔가 푹 잡아서 툭툭해서 잡아서 나오는 그런 감성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레이트 값을 한번 많이 줘볼게요. 사이클 한번 눌러서
1라운드에서는 약간 아련하게 꽃이 이렇게 봉우리가 열리면서 이렇게 피는 듯한 느낌이 들고 드라이브로 밟는 순간 심지어 이제 나중에 퍼지 같은 데 물리면 정말 이 큰 파도가 나를 덮치는 그죠?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멋진 이런 사운드 위상계의 변화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라이브 모드니까 네? 또 한번 좀 과하게 예, 과하게 멋있고 따뜻하고 아련하고 이 JHS라는 브랜드의 감성과 이 로스의 감성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그 몇 년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로스의 페이저와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지금 아련하게 기억이 나지만 사운드가 좀 달랐던 것 같고 이 취향으로 따지자면 저는 대려 새로 나온 이 JHS 에디션에 손을 들어주고 싶을 정도로 이 최근에 그 단종이 됐던 명기들이 네. 스물스물 네, 맞아요.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역시나 그 요런 유로 봤을 때 정말 뜨거웠던 게 이제 마샬의 블루스 브레이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지금 로스도 마찬가지인 게 왜 단종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사람들이 빈티지 페달을 그렇게 찾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 굳이 생산 안 했던 이유까지는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계속 생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브랜드들이 다시 이제 그 어떤 특정 모델들을 이제 리슈 모델로 지금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빈티지 수요도 중요하죠. 이제 뭐 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곰돌이 파파님이라는 분 이제 그 이렇게 몰래 계속 이렇게 몰래 본다기보다는 계속 이제 알고리즘 뜨니까 구독은 누르지 않고 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네.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구독을 눌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클론 이야기했을 때 모든 클론이 개체가 소리가 다 다르다. 뭐 근데 이제 곰돌이 파파님이 이제 그 빈티지 최근에 이제 한상훈 교수님 뭐 그 이제 페달을 빈티지 거를 복각을 하셔서 좀 만드는데 이제 저항이 뭐라고 적혔는데 그걸 대보면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빈티지 페달에서만 느껴지는 감성도 있지만 이 빈티지 페달을 잘 구현해서 이렇게 지금 현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좀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공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뭐 이게 어떤 요즘 현대 제품으로 만드는 것들을 다 일관적으로 똑같을지 안 똑같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수많은 이펙터 리뷰를 해보면서 그리고 같은 제품을 같은 제품인데 다른 걸로 비교를 해봐도 요즘 나오는 페달들은 사실 거의 편차가 없다라고 보는 게 그쵸. 맞고 그냥 버전 1과 2가 나왔을 때 뭔가 조금씩 미세하게 바뀌는 거는 저희가 이제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 거를 다시 재해석해서 리슈 모델로 만들어주는 거는 뭐 역시나 이 악기를 좋아하는 뭐 그리고 뭐 연주자로서 뮤지션으로서는 정말 반가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은총 씨 먼저 로스 페이지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로 듣던 그 시절이 떠오른다.
테이프로 이제 LP로. 근데 뭐 저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더 많이 들었으니까 네. 뭐 뭔가 그때 추억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저는 사실 오늘 로스 제품을 두 편밖에 안 찍는데 사실 오늘 로스 제품을 다 하고 싶다라는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아날로그의 기준. 윤철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현대적인 옵션들이 들어간 이런 아날로그 제품들이 지금 아날로그의 기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쓰기 불편하지만 어떻게든 그거를 끌고 가는 그 느낌은 지금과는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의 감성을 가지고 가되 현대적인 편리함도 더해진 이런 모델이야말로 새로운 아날로그의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점수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5, 9.1.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희는 기회가 되면 로스의 이펙터들은 계속해서 추가로 방영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만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